없는 독점 영상이 궁금하다면, 예전에 봤었는데 사라진 은젤 입소리 영상이 보고 싶다면, 유튜브 멤버십, 페이트리언, 그리고 팬딩에서 더 다양한 은젤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하고 감사한 서포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참,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모든 오디오 파일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
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 더 독질도 하게 되는 거예요. 시험 기간 되면 더 유튜브를 보고 싶은 그런 심리랄까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독서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몇 등 안에 드는 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 다 공부 안 공부한다 하는 애들만 있었는데,
메시지를 보냈던 에피소드예요. 그 당시는 유튜브가 이제 막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. 그때는 유튜버가 이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1세대 유튜버라고 불리는 분들만 계시던 때였는데요. 그때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 너무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유튜버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웠어요. 특히 저는 게임 컨텐츠 중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이 유튜버분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류의 게임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주신 거예요. 그 게임은 바로 재미있게 보는 그 이제 게임 영상들이 그분의 많은 다른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는 막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요. 소위 말해서 뭐 대박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봤던 그 게임 영상이 게임 회사와의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삭제되고 이러는 거예요.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1세대 유튜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임 회사와 스트리머들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좀 유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이 게임 영상 진짜 막 매일매일 기다리고 수시로 채널에 들락날락하면서 막 언제 업로드 실패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자의식 과잉. 내가 좋아하는 걸 몰랐으면 어떡하지? 그래가지고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당신은 최고예요. 나는 이 영상을 정말 좋아해요.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댓글로 남기면 되는데 그죠?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굳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건
하시는 분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.
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에 임할 법한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답장이 엄청 늦게 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늦게 오는 답장이 동문 서답을 해요. 이어질 수가 없어.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지 뭐 그냥 이상했어요.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, 쎄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있다가 갑자기 저 핸드폰 고쳤어요 막 이런 식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해. 그러니까 나사가 하나 빠진 느낌. 이상한 거예요. 하면 진짜 이해하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웬만한 정도로 좀 넘어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했어요.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죄송한
보내주시는 그런 개인 메시지들도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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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답장을 해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뭐 그걸 읽지 않는다거나 대충 읽는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이제 일정 때문에 답장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보낼 때 마음을 아니까 정말 감사하고 진짜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.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만 이제 요즘도 자주 들어가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와요. 이상한 메시지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십.